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잘못된 세력들을 측결하고 승리와 평화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용기와 희망의 마음을 다지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이곳에서 살렵니다. 자신을 불사른 모든 선조들, 민주 투사들, 노동자와 농민, 학생들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바로 그들이 될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그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잠시 반성합시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으로 남을 격려할 수도 있고 다른 자들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11월 첫날 교구 사제 회의를 하는 중에 오늘 미사의 강문을 부탁받고 본당으로 돌아가서 틈틈이 강문을 쓰면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입술이 다탔어요. 고생을 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가진 비리와 추악한 인격들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쓰리무, 삼무, 무능, 무지, 무뭔지 무식인지 하는 게 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삼무가 만들어낸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서 당장 손을 떼고 퇴진하십시오. 하야하십시오. 제발 국민들에게 더 이상 모멸감을 주지 말고 물러나세요. 그리고 검찰에도 촉구합니다. 이번만은 제발 정직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 주십시오.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황제 소환, 황제 수사를 받고 있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점표 차림을 하고 팔짱을 끼고 여유만만한 미소를 띠며 그 조사를 받고 있고 그 후배들은 공손한 자세로 쳐다보면서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한자리 수까지 급락한 것을 보면서 그만큼 5% 295%는 지금 마음이 놓아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보수 진보의 이념 갈등, 지역 감정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분열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함께 나라 공동체를 걱정하면서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모아간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곳에 희망의 불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희망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각자의 잘못을 성찰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약한 민초들인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발 거짓 공약에 속지 말고 투표를 제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가치관과 공동선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하여 다시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뭉개고 한없이 모멸감만 안겨주는 이런 정부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이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민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아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평화이신 주님, 같은 민족이면서도 여전히 반목하며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는 저희를 보고 살 수 있어서 분단을 이용하는 외세나 민간인에게 국방 안보까지 맡겨 나라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가는 어리석은 지도자를 깨우쳐 주소서. 무기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니 전쟁을 주장하는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대화와 신뢰로 남북 간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도와주소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려는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권력자들이 위임받은 권한을 사리 사욕을 위해 사용할 때마다 민중은 혁명으로서 불의한 정권을 원하겠지만 그것은 미완으로 끝나고 그 열매는 엉뚱한 자들이 가져갔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오직 국민이 주인되는 참 세상을 만들어갈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 자리에 들어주소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요.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빌면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국민의 사랑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두 눈 부릅뜨고 자금의 사태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저함 없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